이번 시간은 153페이지의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분당지구, 판교지구, 대장지구, 금토지구에 대한 다양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 전체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걸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제2절 지구 단위 계획구역 보시면 1번 임의적 지정 대상으로 한 장 넘기시면 용도 지구 찾았습니다. 용도 지구 추천했습니다. 2번부터는 그냥 봐주시는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이곳은 개발사업하는 곳이다, 개발사업 안 하는 곳이다. 개발사업하는 곳입니다. 그 개발사업하는 곳에 개발사업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의무적 지정 대상 찾으셨죠.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나는 정택 10년, 시공 30만 기억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보시는데 가로에 놓으시는데 얘들은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결정권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것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결정권자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3개 있었습니다. 연안, 침식, 지역 등의 방제 지구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 30만,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20% 인구 증가율과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인 지역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게 국토계획법의 세 가지 예외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1번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사업 끝난 후 추천했습니다. 10년 지난 지역 10년 동그라미 얘가 정택 10년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추천했습니다. A, B 묶어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조정구역부터 해제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B,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녹지지역부터 변경까지 가로해놓으시는데 얘가 시공록 30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매년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리고 30회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개념을 시험에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용도 지역 중에 도시 지역에 지정하는 것과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도시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가장 중요한 게 용도 지구입니다. 현재 도시 지역에 고도 지구가 지정되어 있거나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지정되어 있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용도지구는 죄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면에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택 10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우리 지금까지 공법 공부하시면서 주위 지인들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투자할 곳이 어디냐 물어보면 서울 강남 찾아가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강남에 지금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20억 심지어 30억짜리도 있는데 얘가 정비사업 끝나고 분양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 30대이겠습니까? 어르신들이시겠습니까?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에 하는 이야기나 또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제분을 서울대 보내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많아야만 서울대 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60대 또는 70대가 재건축 사업 결과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하면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강남 일대에 거주하는 분은 아마 80% 이상은 다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10년 뒤에 어르신이 주류 계층이라고 하면 노인 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많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 10년, 정과 관련되어서는 해당 지역의 주류 계층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 사업이 10년 지난 이후 그 주류 계층이 필요한 기반서를 설치할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반면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세종시인데 이 세종시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30평대 아파트가 2억 3억에 공급되는데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아파트 가격은 5억 7억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혼 부부가 세종시에 많이 거주하게 되면 그 택지 개발 사업 완료 후 10년 지난 그곳에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필요로 하게 되면 학교가 해당 지역 주류 계층이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이 되게 됩니다. 필요한 기반시설을 새로 확보할 목적으로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몇 년? 10년 경과된 때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 공록 30만입니다. 여기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 구역이 해제되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 시가 조정구역은 2017년도 12월 달에 인천공항이 만들어져 있는 영종도 347만 평에 대해 15년 동안 시가 유보 기간이 풀린 시기가 2017년 12월입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저 시가 조정구역에서는 개발 사업 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만 제곱미터는 인구 만 명이 새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데 15년 동안 개발 사업하지 않은 인천 영종도 일대에는 도로, 전기, 통신, 다양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 만들기 위해 시가 조정구역이 해제된 경우로서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원은 우리 가끔 영어 교과서에 나왔던 센트럴파크라는 곳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공원이 지정되게 되면 몇십 년 동안 유지되는데 이 공원이 풀렸다고 하면 몇십 년 동안 제대로 개발 사업하지 않아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설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풀리게 되면 전기, 수도, 도로 등의 다양한 기반설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올 7월 달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실효 규정에 따라 도시군 계획설이 실효되는 것은 몇 년?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우리 고땡땡 변호사님 알고 있으십니다. 이분께서 10년 전에 투자하셨다가 한 40억 정도 투자하셨다가 올 7월 달에 풀리게 되면 한 800억 정도 가치 있는데 그 용산 공원 부지는 박원순 시장 마음속에는 여의도와 함께 국제도시로 성장 발전시킬 요지입니다. 개발사 완료되게 되면 땅값 더 오른다, 또 떨어진다. 아마 팔지 않으시겠죠. 한 800억 나온다 할지라도 팔지 않으실 텐데 한 10년 사이에 40억 주고 샀던 게 8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하여튼 부동산 안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흑석동 선생님보다 한수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 부지가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가 이제 풀렸다고 하면 그리고 30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고려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녹지 지역은 비개발 용도인데 이제 주상공으로 용도 지역 변경되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고려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택 10년, 시공 30만 이 말 나오게 되면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2017년 12월 달에 시가조정구역 영동도의 시가조정구역이 해제되었던 것 기억하시고 올 7월 1일 날 고변화 사장님의 용산 공원 부지가 일몰제에 따라 풀리게 되는데 이는 시사상 있는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 지정 대상 시공록 30만 정택 10년이란 말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 지역은 어디?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중에 유일하게 지정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이러한 두 곳은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156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으로 1. 지정하려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우리 주종관계 따지게 되면 종은 신경 안 쓰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비도시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 지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는 계획관리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을 때 지정 기준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지금 요는 거 아닙니다. 우리 3번만 잠깐 봐놓습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 그리고 가벌입니다.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나번 보십니다.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A번 신경 쓰지 마시고 B번 초등학교 용지 찾으셨죠. 학교 갖추게 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답은 감옥, 남옥을 제외한 경우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래서 우리 재미로 잠깐 보시는데 이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의 원칙적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계획관리지역 등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아파트를 만들고자 한다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갖추어지게 되면 30만 제곱미터 이상. 주변에 학교, 초등학교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만 제곱미터, 3만 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 3만 평이 없다고 하면 10만 평이 없다고 하면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면 한 만 평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이 만 평 옆에 한 90% 이상은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이고 한 10% 땅이 사유지인데 이 토지 중에 내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학교 만들겠다고 하면 학교 그렇게 크게 필요 없거든요. 대신 이 학교를 이런 국유지 활용해서 만들어 놓고 10만 제곱미터의 아파트 만들어서 분양하면 분양 잘 되거든요. 이상한 이야기만 했나 봅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개발 사업하는 사람이 주변에 초등학교 없는 상태라고 하면 직접 초등학교 만들어서 그 부지 가치 뭐 30만 이렇게 10만 평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3만 평가에 떨어뜨려서 아파트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여기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30평대 아파트 지분이 보통 10평, 30제곱미터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몇천 세대 정도 만들어진다? 3천 세대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아파트 주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호텔 만들거나 또는 산업단지 또는 유통단지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 필요한 면적은 얼마? 3만 제곱미터이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어느 정도 기반설 닦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지를 넓게 필요로 합니다. 대신 학교 갖춰져 있다고 하면 학교 있는 상태라고 하면 30만이나 10만까지 가능한데 저 학교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원칙은 얼마이다? 3만. 아파트 1주택 건설 계획 포함되었을 때만 30만 제곱미터 이상 필요한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양거리 2번 개발지능지구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 찾으셨죠? 그래서 개발지능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비도시 지역의 용도 지구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A, B, C 있는데 얘는 묶어만 놓습니다. A, B, C 있는데 묶어 놓으시고 주거 개발 지능 지구라는 말 찾으셨죠? 옆에 계획 관리죠. 그래서 주거 개발 지능 지구, 복합 개발 지능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어디만? 계획 관리 지역.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B, C 묶어 놓긴 묶어 놨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돼 비도시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오면 계획 관리죠. 그리고 개발 지능 지구 중에 가장 돈 되는 건 뭐다? 아파트 분양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대신 내가 호텔 하나 만들게 되면 호텔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광고를 해야만 사람들이 투숙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시험 안 내고 보통 내게 되면 아파트 만드는 거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지능지구 중에 주거 개발지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아무 생각 없습니다. 비도시역 이야기에 나오면 항상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오지순다에 1. 계획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보전관리지역 4. 독립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오지순다 나오게 되면 가장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뭐만? 그때는 문제 보지 말고 그냥 계획관리지역 찍는 겁니다. 그래서 비도시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하면 서울은 전부 도시적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도 계획관리지역 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일반 도시의 행정관할 구역 중에 도시지역이 50% 차지하고 나머지 50%가 만약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이곳에 비행장이 존재하면 비행장 주변에 고도지구가 지정되게 있을 겁니다. 그 고도지구가 도시지역에 걸쳐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에 고도지구 지정돼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에 고도지구 지정돼 있는 곳이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 못한다. 비도시역에는 어디만? 개발지능지구만. 반면 도시지역에는 어떤 용도지구이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것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업은 규모 큰 공익사업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인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환경입니다. 우리 3번, 4번과 관련되어 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보셨는데 지금 인구가 50만인 도시에 인구 10만, 20만이 더 살 수 있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많은
전기, 수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기, 수도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20만이 거주할 수 있는 개발 사업 하게 되면 70만이 생활하는데 전기 수도 부족하거든요. 매번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개발 사업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다양한 규모 큰 공익 사업 하게 되면 충분한 기반설 공급 가능한지 그걸 중요한 것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그리고 경관에 저촉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각종 개발 사업하는 이유는 뭐다? 기후환경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하나 이해하십니까? 나는 개포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다? 개도 포기한 동네가 개포지구였습니다. 제가 80년대 초반에 그 개포동에 전두환 대통령이 만드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것 이용하러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비만 오면 그 개포지구가 예전에 농경지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도 포기한 동네였다가 어느덧 2020년 되니까 15평 아파트가 20억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80대 초반만 하더라도 좀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 생각했는데 요즘은 걔도 포니 타고 다니는 그런 좋은 동네가 된 버렸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년대 초반에는 우리는 이제 막 경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비를 피하거나 바람 피할 수 있는 집이면 충분했지 삶의 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포 일단 주변이라고 하면 단지의 상가 건물 빼고는 있는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주변에 뭐 중국 찾아보려고 하면 찾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맥도날드는 있었습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2003년도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월드컵 경기 치르고 나서 국민소득이 현저하게 상승했었습니다. 이제 삶의 질을 다지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뭘 신경 쓴다? 기반경. 그래서 예전에 분당 바로 인접한 곳에 오포지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오포지구는 태제 고개만 넘게 되면 경기도 광주시에 해당되는 오포지구인데 그곳에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단 주변이 다 농경지고요. 그 은한 목욕탕이나 중국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 주민들은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분당 나와가지고 짜장면 한 끼 먹고 사우나에 사우나하고 집에 들어가시면 그게 한 4시간 걸렸거든요. 이게 주말 나들이인 그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지역이든 아파트 만들더라도 충분한 기반설 갖춰놓고 개발하지 그냥 집만 만들고 입주시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향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 목적은 뭐다? 기환경입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도 무엇을 위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다? 기환경을 위해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2.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찾으셨죠? 뭐 중간에 이상한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 이루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다음 각호 사항 중에 3, 5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 3과 5는 필수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 찾았습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 기반설의 배치 규모 추정수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 제한의 제한을 조합하면 그게 건축 제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예분이 행위제한 기억나시죠? 그 행위제한과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이 몇 개 있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어떤 기반설 설치하고 그 크기는 얼마로 할 것인가. 그리고 행위제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사항으로 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필수 사항이 몇 개이다? 다섯 개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의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 기반경의 환경입니다. 근데 우리 환경, 경관 참 중요하지만 아직은 이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반설 배치 규모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을 정해놓고 있지만 환경은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번 보십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치,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얘를 배형 색건이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끔 호수 공원을 만들게 되면 공원의 조망 생각해서 공원 바로 옆에는 3층에서 4층짜리 상가주택 배치하고 약간 떨어질수록 고층 건물 건축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상가 배치하고 어디에 아파트 배치할 것인지 그걸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배치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가 건물 중에 아이스크림집 만들 때 아이스크림 콘처럼 건물 외형을 만들게 되면 따로 강구할 필요 없겠죠. 형태. 그리고 대한민국의 황금색 빌딩이 있다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63빌딩. 대한민국의 황금색 빌딩은 63빌딩 하나밖에 없다 보니 중국 사람들이 그 황금색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거 구경하러 참 많이 오는데 이걸 63빌딩 최초 만들었을 때 햇빛 반사되는 것 때문에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은 아침 잠을 못 잔다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황금색은 63빌딩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색채를 어디에 결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리고 건축선. 얘는 건축법 공부하셔야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는데 배, 형, 색, 건.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배형 색건은 임의사항. 그래서 필수사항은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는 필수사항이고 배형 색건, 기반경의 환경은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자주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시험에 다루기 때문에 필수사항과 임의사항 구분해놓습니다. 다만 올해 출제 기간을 따지게 되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요로 지정해야 되는 것 이걸 우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3. 법 적용 완화라는 말 찾았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각각 지정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번 시간에 우리 봐주실 것은 100% 완화하는 것과 120% 완화하는 것, 150% 완화하는 것, 200% 완화하는 것. 그리고 비도시역에는 100, 120 없습니다. 150과 200% 완화하는 것. 그걸 잡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60페이지 찾으셨죠?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내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규정 완화. 1번, 2번 지키십니다. 3번 필요 없습니다. 4번 안 합니다. 5번 지키시고 6번 찾으셨죠?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여기 주차장 설치 기준은 최근 2회에 걸쳐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6회 때와 28회 때 두 번 출제했기 때문에 더 나올 일 없겠지만 잠깐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 기준부터 완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1. 한옥마을 보존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 1, 2 묶어놓습니다. 한옥마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서울의 북촌을 말하는데 이 북촌의 골목길의 길이가 1m 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
이 길을 지나가게 되면 서로 우산 비껴야만 지나갈 수 있거든요. 차 다니나 못 다닌다. 보통 차량의 전폭은 1.8m입니다. 그리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은 4m 돼야 되는데 이 한옥 마을 보존하는 곳이라고 하면 차 다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 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 마련해야 되는데 한옥 보존 목적이라면 주차장 아예 설치한다 설치 안 한다 설치 안 한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라고 하면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을 얼마? 100% 완화할 수 있다. 아예 설치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번 차시였죠. 높이 제한 완화입니다. 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 줄 밑에 건축물 높이의 120%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부터 완화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얼마? 120%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9번 건너뛰시고 10번입니다.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최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 2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인데 저 300%의 최대 2배라고 하면 얼마까지? 600%까지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주시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최대치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규정 완화, 도시지역 외 지역, 도시지역 외 추천 없습니다. 얘는 어디겠습니까? 만만한 게 있다면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만? 계획관리지역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당해 용도지역 어딜 말하겠습니까?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이해되셨습니다. 그곳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얼마?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비도시역에는 주차장 완화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높이 제한 완화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비도시역은 사람 거의 살지 않습니다. 주차장 문제 있다 없다. 이걸 법으로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도시역에는 건물 많다 적다? 적습니다. 높이 제한 통제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뭐만?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만 완화한다. 그러면 이 비도시역이 계획관리지역일 때 건폐율은 40%이고 용적률은 100%인데 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1.5배 완화하면 2배 완화하면 그래서 이렇게 규제 완화시켜주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의 특징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시료 찾으셨죠? 오늘 두 개 보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과 관련된 시료, 실시계획과 관련된 시료 5년, 7년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서 사업 20년간 사업 시행하자 하면 20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양가로 1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부터 얘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라고 달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3년 추정습니다.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은 1년다. 실효되죠. 구역 지정하고 몇 년? 3년.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가로속을 먼저 보십니다. 주민이 입안 제한한 주민 입안 제한 추천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실부터 5년, 5년 추정했습니다. 이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받아, 사업 등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날, 5년 되는 다음날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 1년다. 그래서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완화와 실효에 관한 규정 살펴보셨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 몇 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입니까?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입니까?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5년 내 인허가 받고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착수란 말 보게 되면 원칙이 2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착입니다. 예외적으로 1착, 3착, 5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착은 나중에 건축법, 3착도 건축법까지 아실 수 있는데 1착, 3착은 1년에 공사 착수하는 것, 3년에 공사 착수하는 것, 그리고 5착은 방금 보셨던 지구 단위 계획과 주택법 공부하시면 그때 보실 겁니다. 다만 우리 착수란 말 보게 되면 1착, 3착, 5착 제외하고는 몇 착? 2착입니다. 2년에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예외로서 예를 한번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지정 대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지정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필수적 지정 대상은 어디만? 정택신면, 시공산지만 다 어디입니까?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은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만 용도시구는 개발진흥지구. 저 지구 단위 계획은 기환경을 고려해서 충분한 기반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내용을 필수사항으로 담고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배형 3건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구분하시고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도시지역은 주차장,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 100, 120, 150, 200입니다. 비도시지역은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완화한다. 실효.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우리 시험에 꼭 하나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